좀 살려줬어요. 왜? 우리 딸. 아 그래 왜? 우리 딸 살려줘야죠. 나는 너를 죽일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메이너, 어? 너 또한 즐겼잖아. 정신 못 차리냐? 네 자손을 하나 끌고 갈까? 누구 하나 저승 길목 앞에 엎어다 놔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어?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갖고 아픈 지는 한 20년 됐고요. 증상이 심한 지는 한 7년 됐거든요. 이사 오고 나서부터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어요. 나흘씩 꼬박 잠 못 자는 날이 허다하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안 듣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막 안 아픈 데가 없이 다 아파갖고서는 너무 힘들어서 신청하게 됐어요. 병원에 다니고 지금 약도 먹고 있는데 약발이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지정맥 증후군이라고 그랬는데 콩팥이니 뭐 그런 거 다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대승길로 다닌 거는 너무 이제 내가 뛰쳐나갈까봐 그거 눌러주려고 자제시키려고 나가게 됐어요. 미치지 않고 여자까지 버티고 있던 게 대순진례 다니는 바람에 그런 것 같아요. 불면증이 심했는데 언젠가부터 자꾸 뭐가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뭐 그런 게 막 자꾸 보이더라고요. 엊그저께도 봤거든요. 이렇게 누워있으면은 하늘에서 뭐가 동그란 모자 쓰고서는 방울부채를 주더라고요. 주고 저기 호랑이가 보이고 말이 보이고 시험이 이렇게 달려갖고 장군 할아버지가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 그리고 꿈에서는 암자가 절이 아니고 암자가 하나가 보이는데 한 달 정도는 그렇게 계속 끄다시피 했어요. 나도 모르게 그냥 이건 기고 이건 아니다 그런 게 그게 잘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살도 아닌데 나한테 자꾸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언니가 얘기하면은 잘 맞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지. 아니 언니 이건 어떻고 저렇고 그렇게 물어보면은 그건 답변이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첫째는 몸부터 놔줬으면 좋겠죠. 어디 가서 돈 벌어도 다만 얼마라도 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건강해졌으면 좋겠고 신을 받아야 돼, 꼭 받아야 된다면 돈을 벌어서라도 받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엄마 집에 개 키워요? 오래됐어요. 한 10년 됐나? 엄마는 개 키우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살리고자 하는 칠성에서 들어오는데 칠성은 누리고 비린 게 있으면 살리러 올 수가 없어. 계속 지금 너희는 막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의 생명은 소중한데 내 생명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걸 몰라. 집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여기 이사하고 나서부터 더 심하게 아파갖고. 아니 이 집에는 이사가 없어요. 엄마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져서 그렇지. 엄마 어디다가 그렇게 놓고 절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좀 신을 조금 받았다가. 그래. 항아리 모셨다가. 그래. 우리 딸이 너무 명절이고 뭐 무슨 행사만 있으면 아파서. 어. 다 죽어가고 막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냥 엎어버렸어요. 그때부터다. 모실 때부터다. 잘못된 게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엄마를 콱 잡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신바람 신의 가물로 인해서 네. 시작된 게 더 많다 이 말이다. 네. 아버지도 제자고 엄마도 제자야. 둘이가 스님하고 보살이 만난 거야. 김씨 가정이 시집을 와서
정 씨 가정에 있는 신의 제자를 데리고 왔단 말이야. 그럼 김 씨 가정에 다루던 신이 있고 엄마가 또 신감으로 태어났잖아. 그 신과 신끼리 만났을 때는 이 신을 판단해 달라고. 네. 엄마 니한테 계속 꿈으로 선몽 주고 잠 못 자게 하고 못 먹게 하고 김 씨 가정에 대감 할아버지가 앞을 서고 그 뒤에는 할머니가 신랑도 지키고 아들도 지키고 니도 지키고 살아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신바람을 계속 줬다고. 너가 처음 만나가지고는 신기가 출중해서 둘이는 좋아서 만났건만 그 뒤로부터 은혼 공론이 전혀 안 맞다. 네 맞아요. 니는 니 나는 나. 엄마가 입 닫고 살았으니까 여태까지 살았지 안 그랬으면 벌써 튕겨나갔다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죽었거나. 근데 할머니 때 벌써 신이 판단 나야 되는 게 안 났어. 거기에도 신주단지 모셔놓고 빌다가 네.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도 이 집에 시집왔는 며느리잖아. 며느리인데 그 신감을 갖고 이 집에 시집왔는데 안 빌었잖아. 그 본인도 신감인데 이 집에 시집왔는데 안 빌었잖아. 그럼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닦은 공로가 다 망쳐먹었으니까 공들여 닦은 게 없어지면 개판 오분전이 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을 막아보고자 네가 할머니가 시집을 왔는데 김씨 가정을 안 알아주니까 김씨 가정이 1등이야 안 알아주니까 이 할머니를 얼마나 좁혔겠노. 좁힌다는 게 뭐고 고통. 신랑으로 고통, 아들로 고통, 집안으로 고통, 평생을 아프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누가 내려왔냐면 네가 아버지가 내려왔다고. 네가 아버지가 내려왔는데 네가 엄마가 시집을 왔잖아. 그러면 할머니 빡 1번 빵 나고 2번 할머니 빵 나고 엄마 3번 빵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 근데 할머니의 자식은 너가 아버지인데 너가 아버지 쪽에서 이 신을 인정하느냐? 안 하지. 너가 할아버지가 인정을 하느냐? 안 하지. 그러니까 지금 너가 아버지가 신을 인정을 안 하니까 너가 엄마 보고 미친년이 되는 거야. 헛소리 하는 년, 정신 나간 년. 너가 이 모든 게 건강하게 사는 게 누구 때문인지 아나? 부모 덕 중에서 부가 아니라 모다. 모든 액바지는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 조상의 액바지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고 신감의 액바지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고 너희들이 삶아질 액바지도 이 사람이 다 하고 있다. 몸으로 온몸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엄마가 이 자리에서 죽고 없으면 네가 이제 아프겠지 타켓이지. 근데 그 걱정도 엄마는 자식이 있기에 이 걱정 저 걱정 죽을 걱정 자살할 걱정 헛소리 했다가 말았다가 미친년 짓 했다가 말았다가 하면서 자기가 돌아오려고 무척 노력하고 여기까지는 있다 치자 어떤 빙의 환자들은 집에 불 다 사지른다. 근데 너가 아버지가 일반 남자가 아니고 본인의 신감으로 야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너가 아버지도 정상 아닌데 그래 이제는 너가 아버지가 아파야지. 왜 누구만 평생 50년 동안 아파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신감 있는 남자와 신감 있는 여자가 만났으면 신감 있는 자식이 났을까 안 났을까? 니잖아. 니잖아. 니는 너 엄마 때문에 안 아프고 너 엄마 때문에 나가서 돈 벌고 너 엄마 때문에 남자랑 사는 거잖아. 너 아버지가 지켜줘서 사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신바람은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을 텐데 이 신을 엄마가 다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다룬다는 게 해필이면 잘못 다루고 그때부터 엄마가 돌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 김씨 가정이 대대로 내려오는 거 위에 정조 할매도 책임 못 졌고 조모 할매도 책임 못 졌고 너 엄마도 책임 못 졌다. 성씨부리 다른 거한테 다 내 새끼들이 아까워서 아무도 안 시키고 신들은 굉장히 출중한 것들을 다 데리고 왔다. 김씨가 다른 성씨부리에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김씨 자체들이 인정을 안 하니 김씨가 누구한테 니한테 이제 통과를 하겠다라는 거야. 엄마를 낫게 하려면 김씨가 니한테 통과를 해야 된다. 누구라도 이 공로를 닦아야지. 다른 성씨부리들은 김씨들한테 다 쳐터져서 할 말이 없어서 빌빌거리다 다 죽었다. 결국에는 내가 엄마 오늘 손을 대갖고 낫게 해줘? 낫게 해주면 그 다음은 네가 아플 준비가 돼 있냐고. 응, 네가 아버지를 꺾으려면 니를 통하고 누구 빠야를 꺾어서 가려면 니를 통할 수밖에 없다. 김씨 가정은 이제 씨를 안 줘서 안 내려가면 안 내려갔지 마지막 공판을 보자고 지금 이걸 네 손으로 신청을 했어. 그리고 엄마 정신 몸주에서도 이제는 그만하고 싶고 신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내 손녀가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 김씨 가정에서 오케이 너한테 셰프 보자 하신다. 이 병이 나으려면 네가 굴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 돼서 너 엄마가 죽거나도 한이 되고 원이 되고 너 앞에 안 갈구칠 것 같나. 엄마가 돌아가셔도 네 몸으로 온다. 자식이기 때문에 네가 엄마 아픈 걸 그대로 또 받는다. 그러면 이 윤기가 왜 생겼냐 이 상충이 왜 생겼냐 벌이야 벌. 신이 엄마가 있다 한들 더 이상 해먹을 수도 없고 판단낼 수도 없는 몸이 돼버렸어. 그러니 정씨가정 대신해서는 너희를 다 꺾어 죽여버리고 싶어. 내 손녀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 손녀가 바보지 정씨가정 신이 바보는 아니거든. 아버지하고 평생을 신의 티격이 났고 뭐 급살로 돌아가시고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한 집은
김씨 가정 그런 조상 몇몇이 이 신감을 다 이길 수는 없어. 하지만 주원인은 신감이었다 이 말이야. 제가 신에 모셔야 되는 건가요? 모셔야 되는 게 아니고 김씨 가정 신에서 벌을 주는 거를 니대에 끊어야 된다고. 그게 받아서 모시고 무당이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김씨 가정에서 정할 일이야. 신에서는 바짝 화가 나가 약기가 올라서 자손들 다 갈아 마시려 그래. 이 김씨 가정의 벌은 3대를 걸쳐서 이렇게까지 내려오는데 누구 하나 아버지가 급살로 가든 오빠가 급살로 가든 니는 울지 말한다. 이 사람이 다 받아내다가 이 사람이 자리 보존하고 누우면 받아줄 사람이 없어서 4발 4발로 다 그 살이 퍼질 건데 왜 이렇게 눈 뜨고 그래도 이러고 웅웅웅 이러고 앉아 있을 때까지는 해도 붙잡고 있다. 그래서 정시 과정에서는 진짜 신경질 나는 거네. 씨발 화살을 쫙 당겨갖고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 줄을 갖고 있으니까 지치는 거야. 힘들고 아프고 그렇게 하다가 엄마가 자리 보잖아 탁 누우면 탁 눕게 되면 이 고무줄이 어디로 가겠나. 싸다고 바로 때리는 거지. 너 그래 바로 집따로 아들이 어딨고 네가 시집이 어딨노. 네가 팔다리 병신대도 산다 하더나. 네가 안고 너 엄마를 살려야 돼. 지금부터 살아가는 동안에는 아버지도 저렇게 아프기 시작했다. 엄마 미친 거 아니라고. 그래 취급을 받아서 그래. 그런 줄이 많이 들어와서 엄마를 헷갈리게 하니까 엄마가 그런 거고 이 집신에서는 이 한을 풀어야 된다. 공주야 이 한을 안 풀고 엄마가 돌아가시면 너가 다 안 된다. 신에서 완전히 묶어버리면 김씨 정씨 불에서 끝장나도록 싸움을 한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김씨 가정에서는 너를 통해서 양심에 지려서 양심 선언문을 하시는 거고 김씨 가정의 원정도 50%라면 이 정씨 가정의 신명에서 아니 되는 게 100%인 거야. 그래서 너한테 한판 승부하러 왔다. 이 정씨 가정 할매가 너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내 손녀한테 이럴 것 같으면 자던 잠질이 심장마비로 내가 데리고 가쁘고 나는 그 잡고 있던 그 줄을 놓을란다. 그리고 김씨 보고 막으려면 다 막으세요. 어차피 너가 막아야 되는 거잖아. 나는 마 내 손녀 데리고 올라갈란다. 그때부터는 아비규환 풍지박살인 거야. 어째 보면 너를 통해서 김씨 가정이 개화가 되고 정씨 가정에 안은 풀고 니도 알아듣고 엄마도 알아듣고 이 식구들도 다 알아야 돼. 치료를 해보고 아마 거기서 거의 판단이 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일러줄 테니까 잘 따라오면 된다. 너무 오래전에 엄마가 옛날에 너무 오래전에 받아보고 못 받아봤다. 그때도 조상의 갈래가 됐든 신의 벌전이 됐든 신의 감옥줄이 됐든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하고 엄마만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다 해봐도 엄마만 서럽고 엄마만 아프고 그게 이제 잘못된 신내림이기도 하고 그러니 지금부터 엄마가 알아가고 공덕삼선 잘 드리고 김씨 가정에서 내려오는 이 줄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누군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에 차례차례 제 차례로 김씨 가정 정시명당 부정영장님네를 모시러 갈 때 부정할머니 모시고 차례차례 제 차례로 다 찾으러 한번 가봅시다. 김씨 가정 벌전을 따지자 하니 지금도 먹고 있다. 들짐승 날짐승 긴짐승 대들손손 빌어놨던 국노줄은 어디 가고 네 온몸을 스물스물 다 타고 오장이 육천마디 혈기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알을 까고 있는데 안 아플 리가 있겠나. 그래 공든탑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세우면 무너지고 하는 형국이니 네. 엄마인들 암 안 걸리고 급살 안 걸린 것만도 감사하게 여겨야 된다. 네. 그래서 오늘날에는 차례차례 제 차례로 이 영산에 걸려있는 벌전 한번 닦아줄 것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줄 알겠느냐? 산마 할머니 산을 지키는 네. 산마루마루 할머니. 아이고 나를 왜 불렀느냐? 한번 물어보자. 아이고야 옛날에는 산신에다가 제일 먼저 지내고 산신님한테 잘 보게 해달라고 네. 장수도 주고 출세도 하고 명예도 달라고 빌더니
아이고야, 한 100년이나 됐나? 우리가 받아먹은 지가? 몸이 아파보니 이 아둔한 인간아, 네 스스로 찾지. 어? 누가 뭐래도 네가 살려면 찾았어야지. 묻어놓고 덮어놓고 살면 그게 없어진다더냐? 예, 끼노! 몰라서 그랬어. 뭘 몰라. 오늘날에 들었으니 괘씸하기가 짝이 없다. 그래서 오늘날에 잘 찾으라고 옛날부터 너한테 예감으로 출납하고 육감으로 출납하고 꿈에 선몽줄 넣고 지기줄 놓았건만 왜 나를 안 찾느냐? 이제 와서 내 제자 다 쓰러져 가는데 와서 내가 뭘 하겠느냐? 좀 달라졌어. 왜? 우리 딸. 아, 그래, 왜? 우리 딸 살려줘야 돼. 그럼 왜 살려줘야 돼? 한 100가지만 돼봐라, 살려줘야 될 이유를. 나는 너를 죽일 이유는 100가지가 넘는다. 모자라서 때렸고, 못 알아들어서 때렸고, 조상이 왔는데 그것도 구분 못해서 때렸고, 딸 자식 저렇게 키워서 때렸고, 나는 100가지가 넘는다고. 하기야, 니같이 살아도 사는 건 사는 거다. 자가 아파서 비일비거려도. 살아있는 것도 여러 가지잖아. 그래, 살아, 그렇지, 아가. 살아있는 것도 여러 가지지. 네. 콧구멍에 숨 마신다고 사냐? 사람같이 살아야 되고,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래의 좌우를 구분하고 살아야 되고, 네. 선을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 네. 그래서 오늘날에 들었을 때, 삼마 할머니 잠시 잠깐 들었어서, 네. 아이고, 이 가정에는 너무 무거워졌다. 닦을라니 엄두가 안 난다, 야야. 네. 청금산을 줘서 나를 부르냐, 만금산을 줘서 나를 부르냐. 채매놓고 네. 면 먹을게. 인간 온 건데 자꾸 너희는 인간들은 살려만 달래. 그러니 신에서 볼 때는 기가 차고 매가 찬다. 뭔 말을 해야 넌 이 신의 원정을 풀 수 있을까? 아무도 알아주는 게 있어야 그 마음도 봄눈 녹듯이 녹아서 너를 닦아주고 도와줄 거 아니냐. 이 제자의 몸에 실려서 이 제자가 알아주는 이 제자한테 와서 100% 공수를 준다 해도 너를 닦는 거는 10%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니 오늘날에 산신의 산마 할머니 들어서서 김씨가든 정신명당이 들어오는 영산살 누리고 비리고 아린 거 네. 오늘 다시 한 번 더 너를 통해서 잠시 우리 제자 몸에 들어와서 닦아줄 터이니 네. 그리 알아짐작하란다. 네. 가자! 또 하나는 김씨 가자. 네. 네가 신을 받는다고 누구를 받았더냐? 산불 할머니. 그분이 오실 때는 불사로 오신다. 네가 신주단지 모셨다고 버렸던 네. 아, 그 불사는 삼신 할머니다. 삼신 할머니가 누가 씨를 주노? 정씨지. 저는 아니 저는 김씨지. 근데 너는 정자도 없는 네가 불사로 모실 때는 왜 정씨 가정을 모시냐고. 이거는 김씨 가정 집인데 그러니까 옳은 신이가 옳지 않는 신이가 옳지 않는 신. 그러니 처음부터 잘못됐지. 네. 그 불사가 김씨 가정의 할머니였다고. 그 할머니가 나중에 자가 신을 받게 되면 네. 그 불사가 네 몸주가 된다. 그 주인공 공사가 엄마한테 왔다가 이렇게 비켜서 니한테 가는 길이라고. 멋있어. 근데 니는 자꾸 신받았다 신받았다 하니까 무슨 신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때부터 신의 결례가 다르고 김씨 가정에서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데 건드려서 니가 산불이라 하여 신에서는 내려섰건만 니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분 못하니 당연히 똥덩어리처럼 아프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냄새나고 너가 모셨다는 신주단지에 네. 정씨 가정이냐 김씨 가정이냐 할머니들이 다툼이 났고 이름 다르고 성다른 것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니를 이렇게 딱 감았다고. 모시는 것과 동시에 딱 감아서 그때부터 너를 딱 잡고 있었다. 근데 그 줄을 니가 치우는 건 좋다. 한 번이라도 절차를 통해서 받았으면 절차를 통해서 없애야 되지. 네. 근데 왜 그냥 없앴느냐. 내 몰라라고 감히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나가라 했으니 내 제자가 아자글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명 한번 이어보고 시아버지같이 안 살고 시어머니처럼 살지 말게끔 너한테 영화 주자 왔건만 네. 알아주지도 않고 한번 딸랑 해보고 아니다 싶어서 손으로 갖다 버리고 수십 년을 이러고 사냐? 그러니 신에서 들어서니 산신의 벌전이 있는 데다가 엄마 신의 벌전이 이렇게 들어서니 그때부터 사람이 아프기 시작했다. 온 동네방네 전국으로 팔아서 이렇게 넘세시럽고 구시럽게 찾아야 되겠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년 먹으려고 안 줬더냐? 너를 통해서 김씨 가정 딸 같은 아들이고 아들 같은 딸이라 어릴 때부터 마음고생했고 그러나 만나는 놈도 근심이요 집에 있는 이 식구들도 근심이라 어디 가서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했는데 얕은 점에 속아 넘어가고 얕은 점에 이럴까 저럴까 분분해하고 알아보러 가도 명쾌한 답은 없고 네. 벌이 있다 해도 뺏겨줄 자신도 없다 하고 엄마에 대해서 물어봐도 그냥 신감이라 그렇다 하고 신의 벌전이 졌으면 무슨 벌이 져서 저렇게 아픈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
그래 오늘날에 잠시 잠깐 들어서서 네. 안강에 묻어있는 시내 기운도 닦아주고 백혈에 앉았던 것도 한 번씩 닦아주고 양주 어깨 네. 이 가슴에 한이 되고 원이 되고 이 덩어리에 붙어있는 신살들을 다시 한 번 더 닦아줄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정시가정에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아이고 야야 웬일이냐? 오셨습니까? 그래 왔다. 조상이 벌전도 뵙게 해야 된다 하니 네. 아니 올 수 없다. 네. 니한테 한번 알아달라고. 네. 술 먹고도 해봤고 지랄병도 해봤고 네. 아무리 너를 들쑤시 봐도 아이고 미련 곰탱이가 알아줘야 말이지 알아줘야지. 그래서 오늘날에는 할아버지 한 분에 할머니 두 분 들어와서 타살같이 가고 나니 너무 억울해서 아가 알아달라고 네. 그래서 너를 그렇게 괴롭히고 했다. 네. 너 시험에도 괴롭히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타살같이 가는 이 원정 네. 알아달라고 잠시 잠깐 들었었으니 네. 내가 풀고 가마 나도 풀고 니도 풀고 네. 그래서 닦아갈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고 아가 김씨 가정이 증조열의 할매 네, 두 분이래 내려오신다 여기 네. 우리 영감이고 아이고 내가 신주단지 모시던 할마 네가 우리 집에 시집을 온 지가 어헌 50년인데 네가 시애매가 시집 온 지가 어헌 70년인데 네. 누가 100년 동안 우리를 찾아주나 뭔 일이다냐 이게 어? 시방타임 그렇게 미쳐서 후스리할 때도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왜? 몸이 많이 아파요 아이고 허리야 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네 맨날 네. 안 그러냐? 네. 내가 와서 그렇다. 아유, 제자를 하려면 똑바로 하지. 씨발, 나도 제대로 못 해먹었는데. 네. 나도 내가 신기가 있으니, 네. 단골래 무당집에 가서 뒤치다거리도 해주고, 네. 굿한다 하면 뒷전에 앉아서 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끌고 다니면서 무당집에 가서 다 신도 받아보자 했는데, 내가 니한테 보여준 게 산불 재석이고, 재석 할마이고, 불사 할마이고, 신주단지 안고 죽었으니, 내다. 네. 신이 아니라 조상 할머니다. 네. 장독대에 물 떠놓고 많이 빌었던 내가 죽고 나니 말명불이 조상 말명이 돼가지고 신을 못 찾은 게 한이 돼서 너를 보고 네. 신차다 산말리 하자 했다. 네. 미안하다. 그래서 힘들었냐? 왜 구슬에서 나를 이렇게 찾아주고 닦아주면 되는 것을 이 세월을 매를 맞고 나도 너한테 들어온 지가 오래됐다. 너도 깨우쳐야 된다. 네. 네가 못 깨우치는 내가 네 몸에 계속 있을 수밖에. 네. 뭐냐, 이 머리 속에 있던 것도 닦아가고, 어깨도 닦아가고, 갈 테니 그리 알아, 진짜 가라. 네. 아이고, 야! 내가 시험이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왔어요. 몸이. 나도 아파서 죽었다. 벗어. 예.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내가 얘한테 제일 먼저 와가지고 이렇게 한번 받아먹자 저렇게 한번 받아먹자 알아주는 이가 없으니 내가 시집가는 그 조상마다 이름 다르고 성 다르고 뿌리 다른 걸 다 데리고 와서 쳐넣으니 네가 아프지? 그래서 나를 좀 풀어달라고 하는데 네. 왜 안 풀어주냐? 내가 니를 데리고 다 헤쳐먹을라 했는데 이 선생님이 씨발 네. 할 맛이 안 가면 죽인다 하니 내가 지금 열불이 나고 나는 지금 김씨라 이름 짓고 왔지만 김씨 조상도 아니고 저 이씨하고 살아서 이씨 조상도 아니고 허공에 떠돈다 보니 내가 가장 한이 되고 네. 요사한 조상이 되고 네. 여기서도 때려맞고 저서도 때려맞고 죽었으니 네. 너한테 원기가 되고 나는 애미노릇 하려고 양심도 팔고 영혼도 팔고 조상 다 부리도 팔고 왔는데 네. 그 정도로 눈치를 못 가냐 네. 그러니 지은 죄는 반드시 아래로 타고 간다. 그러니 나는 간다 이 말이다. 네. 알아요 병도 났지. 네. 아휴 대꾸를 안 해주니 진짜 재미가 없다. 우리 김씨 가정 여기 신랑 형제자라고 저렇게 청년처럼 크진 않아도 네, 네.
열 몇 살 먹고 죽고 그 밑에는 어려서 죽고 네, 네. 그래 왔다고 네. 아버지가 여기 있고 엄마가 여기 있다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 하겠노 우리 엄마 뺏어갔노 우리는 죽어서 네. 죽고 이렇게 배고픈데 네. 그 우리를 버리고 딴 데 시집을 가가 거기 자식을 놓고 거기서 못 살아서 또 딴 데 시집을 온 게 너희 집이다 네. 너 신랑은 못 지르겠으니까 니한테 너 신랑도 지금 지르고 있다 아니 자손을 낳으면 아파갖고 돌아가시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셈이 난다고 예. 좋은 데로 가셔서 어디로 가? 우리가 해야. 어디로 가야 돼? 누가 보내주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아 우리 엄마가 그래도 최근까지 오랫동안 너 아버지를 네. 어찌됐건 사랑하고 아끼고 했으니까 우리는 처음보다 어디로 가냐 다 모여서 이야더워 엄마 차다 산말리 이 집에 와서 네. 시티는 어디로? 얼로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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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장님이세요 그래서 동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 지랄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지 네. 무슨 우리가 신도 안 되는데 동자냐고 맨날 우리가 째비고 있다 꼬집고 우리가 그랬다고 그래서 형제의 신이라고 이름 다르고 성 다르지만 찾아왔던 그 주려 이들도 다 이렇게 죽었을 때 신의 벌전이고 조상의 벌전이고 네. 다 살맞아서 죽었던 게 탁 오니까 네가 살이 되고 네. 근심이 되고 네. 고장이 부천마대가 다 아픈 거 아니야 네. 이유를 알려달랬지 알려주고 있는 중이다 네. 신이고 나발이고 네. 네. 그래서 닦아줄 테니 그래 알아 짐작하라 가자 네. 아이고야야 정식아장에 부모천 진짜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이게 무슨 일이고 신의 바람이 부니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늘날에 내가 들어올 때는 네 동생들 네. 못다 살고 못다 죽은 동생 네. 그래 내 새끼라고 됐고 내가 너한테 와서 이러고 진을 치고 있었지가 아이고 네가 스무 살 때부터 그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니한테 와서 우리 좀 알아달라고 나만 왔겠느냐 네. 우리 아버지 너한테는 할아버지 네. 네가 엄의 손길 잡고 네. 너한테 불쌍하다고 네. 계속 들어서는 형국이다 네. 그러니 니캉내캉 오늘 풀어야 안 되겠느냐 네. 가자 아! 아! 아이고 누가 왔어? 애기 그래 네 형제 유신 그래서 놀러 왔다? 네. 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데? 엄마 동생 아 엄마 동생 응 맞고 그리고 엄마가 나가지고 없앴는 거 네. 유산했는 거 네. 태아령 네. 그거하고 같이 왔다 응 와서 어떻게 하자고? 많이 아파서 낫게 해줘야 돼 누가 가라고 해서 왔어? 엄마한테 가라고 한 건 한문이가 한문이가 어떤 한문이가? 우리 엄마 한문이 그러면 정식아장에 너가 친정엄마 한문이? 그렇게 해서 와서 뭐하고 놀았다 이때까지? 아프다는 핑계는 너가 와 있다고 안 아픈 게 아니잖아 도와주려고 왔는데 그거를 못했어 아버지가 무서워갖고 아버지 그랬지. 바보 됐지.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래라도 풀고 저래라도 풀어보자.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어? 맛있는 거 싸줄까? 깎아. 아, 깎아도 좀 주고. 고맙습니다. 아, 고맙디. 맛있겠지. 응, 여기 넣어서 가서 먹자. 나 한 바탕 실컷 놀고 가자. 가자. 어 누구야? 김신혜 아 김신혜 시어머니 하고 예. 그래 시어머니가 한번 물어보자 할머니 잘했어 못했어? 제가 잘못했죠 저도 아팠다가 그래 시리시리 말라 꼬꼬라 죽었지 예. 그래 왜 벌전이야 벌전 네
어디 여자가 일부종사 못하고 묵고 살 거 있다고 해서 친정이 아무리 잘 살아도 그렇지 두 번 세 번 시집을 간단 말이오. 그거는 어쩔 수 없었다오. 그거는 알지만 지금 이 지금 며느리가 얼마나 아픈데 그 벌전으로. 근데 며느리한테 와서 풀어달라고 하니 며느리도 이렇게 아프고. 네. 이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할머니가 닦은 공로가 없어서 저기 네. 석환이 귀하니까 되지도 않는데 수비도 그렇고. 네. 지금 며느리들이 집구석을 다 망쳐먹어놓고 무슨 할 말들이 있어? 할 말이 없다오.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말고 네. 수비야 네가 얘기해라 이 할머니한테 오갈 데 없으면 올라가고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안 그러면 여기 계속 있어. 좋은 곳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엄마 좋은 곳이 없다. 딴 데 가서 다 또대로 맞고 이어 온다. 어쩔 수 없이. 고맙네. 손녀 보기도 부끄럽지. 고맙다오. 손녀 보기도 부끄럽지요. 네. 그러니 숙경이 몸을 좀 싹 닦아갑시다 할머니. 네. 할머니 앉았던 자리 싹싹 닦아가고 네. 한번 닦아봅시다. 네. 누구시나요? 이렇게 딱 잡아. 이 씨. 어, 이 씨. 할머니가 시집 갔는데 거기 남자 그리고 거기 형제자 왜 오셨디야? 이거 지금 나무집 잔치에 구경 왔다요. 가리 짬뽕이 되셔요. 우리 자손이 잘 있나? 아 누가 누구 자손인데요? 길러준 것도 자손이 그렇게 애비 노릇하는 거지요. 아 그래요? 큰맘 먹고 왔네 길러줬다고. 주인공 없는 공사다. 정시가정이 다 무너지니 김씨가 못 지키니 이시조시 바깥 다 온다. 왠가 잡조상이 다 왔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조상 저조상 분배가 없으니 네 니 거니 내 거니 안 싸워도 되고 애미 네. 몸에서 나와서 거기서 우리가 잘 받아먹고 놀았다. 네. 근데 이제 누구와 가지 말라 하니 네. 그때부터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정숙이 저기 숙경이 몸에서 그만큼 놀았어요. 네 양심이 좀 있어야지. 양심이 없구만. 양심이 없지요. 네. 본인들의 사주팔자가 그렇게 풀렸으면 아랫대는 안 와야지. 예, 그러게요. 이게 뭐다는 것이요 시방. 그래도 이 옷 한 벌 그냥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어요. 얼굴만 보고 가려고 왔는 게 숙경이 몸에서 50년 살았어? 50년 살았어? 면목이 없어서 가려고 그래요. 한 번만 더 안 가고 지나치고 있으면 갈기갈기 다 쥐어버릴 거야 그냥.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어? 예, 그러면요. 싹 닦아 가세요. 예.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요. 아프니 숙경이가 저래 아프지. 아파서 죽어노니. 외삼촌이 치매로 갔어요. 그래 정신도 없고 몸도 아프고. 할매 한 사람만 들어와 있어도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네. 저거 친정엄마에 친정아버지 다 아파서 돌아가시고 여기도 치매 걸려가 죽고 우리 할매도 오그라져 죽고 그러니까 너희만 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이가? 네. 기왕 지서 아픈 김에 이래 됐다 저래 됐다 싶어서 뭐 야도 오고 자도 오니까 뭐 나도 와도 된다 생각했어요? 아픈 아이 좀 풀어주고 가려고. 아니 본인이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무슨 아픈 아이를 풀어줘요.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는 그 심정을 알아서 들어온 건 알겠는데 그래서 본인도 여기서 살고 꼼짝을 못하고 맨날 소파에 앉아있고 집에서 들러 누워있는데 할 말이 없네요. 할 말이 없으니까 갑시다. 예. 싹 닦아서 가세요. 예. 가자. 죄송합니다. 다 풀었어? 네. 더 풀고 싶어? 네이노. 죄송합니다. 어디 조상을 의지없이 다 싣고 조상 귀신놀이를 하고 있어. 너 또한 즐겼잖아. 오늘날에 들어서니 김씨가 좀 정신명령 잘 들어라. 네.
명예에다 명주자고 들어서고 복에다 복주자고 들어서니 너무 누리고 조상들이 양심 없고 야말이 없고 경우 없고 너를 통해서 그래 한번 풀어보자고 네. 언제 왔든 김씨 가장 신명이더냐 정신 못 차리냐 네 자손을 하나 끌고 갈까? 아니에요 누구 하나 저승 길목 앞에 엎어다 놔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저를 차라리 어? 저를 데리고 가셔 너를 왜 데려왔냐 써먹지도 못하는데 안 돼. 신이 이유 없이 오고 까닭 없이 오냐? 못 깨우치는 나한테 신이 와서 네. 똥을 발라주랴 된장을 발라주랴 알아야 헤쳐먹을 거 아니야 네. 오늘날에 정씨 가자 네. 내가 올 때는 그냥 왔겠냐 가자 정씨 가자 네. 너의 몸주 대신 네. 네 이놈아 영궁의 할머니 손길을 잡고 우리 정씨가정 다 무너진 지 언제더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상가우리 다 끊어져서 네. 집안인지 아닌지 지금 객인지 누군지도 못 알아보고 살고 있다 내가 신이 되어서 내 자손들 못 살리는데 오늘 온 줄 알겠느냐 간이 간 줄 알겠느냐 종교에 미치고 산바람에 미치고 네. 조상바람에 미치니 네. 용신도 돌아앉으니 너의 온몸이 오장육부 6000마디 혈기 피가 물이다. 용신의 벌전이 아니고 무엇이냐? 네, 맞습니다. 어? 그래도 알아도 몰라도 네. 내가 너를 찾아 내가 점주한 내 새끼 죽을까봐 얼마나 얼마나 노심초사 네 애미처럼 눈물 흘리고 너한테 와 있을까? 네. 그나마 순수한 마음에 너무 착해서 네. 또 한 번 눈을 감고 또 한 번 눈을 감고 너를 70평생 동안 네. 끌고 왔다. 네. 내가 점주한 내 새끼가 벌전이 이말 많아서 구해주는 신이 있는데 부르고 처할지 모르면 그 죽음에 당해야지 니도 무당삐를 내면서 흉내 내면서 즐겼기 때문에 이 병이 됐다고 네. 뭐 당연히 아픈 거지 네. 병신 안 됐잖아 네. 그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잠시 잠깐 아 김씨 가정의 불사 할머니하고 정씨 가정의 용궁 대신해서 네. 합의수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너를 맑고 네. 깨끗하게 네. 닦아는 주겠으나 네. 공덕은 네가 드려라. 닦아가란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김씨 가든 정씨명 다 닦아줄 터이니 그러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이거는 일신이고 이거는 용궁이다. 용신의 지기가 이 신체를 닦아줘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 잠시 잠깐 닦아주고 정신을 차릴 터이니 너도 정신 차려라 이 말이다 네. 대도 안 하는 헛소리 하지 말고 네. 할머니가 그런다 고집 피우고 말 안 듣고 하면 너를 꺾어버릴 거라고 네. 이꼴 저꼴 안 보고 네. 자식들한테 근심 안 되게 네. 잠시 잠깐 응급수술이고 응급시술이다 네. 이거 한 판으로 인생이 바뀌진 않지만 네. 개념이 바꾸면 하루아침에도 일어난다 네. 무슨 말인지 알았지? 네, 네. 그래서 닦아줄 테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오늘 사례자는 어쨌든 신의 가물이 있던 사람이지만 신의 깜냥은 갖고 있으나 그 깜냥대로 못했던 그 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 집에 시집을 와서 산신의 벌전이 됐던 축생기가 제일 먼저 앞을 섰고 조상들의 갈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치맥기 있는 조상도 조금 모자란 애기들도 오다 보니까 지금 50년 가까이 아프면서 본인도 개념에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둔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시간을 두고 공덕을 닦아서 벌은 벗겨내고 신으로 갈 수 있는 꽃은 피우고 그 벌전을 걷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벌전이 너무 깊고 오래 묵어있는 눅지고 처진 벌전이기 때문에 진짜 많이 닦아야 되고 딸도 닦아야 되고 엄마도 닦아야 되고 엄마는 건강하기 위해서 닦아야 되고 딸은 신의 제목으로 닦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좁혀지지 않으면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솔루션을 해도 좌우에 좌우 보름이라도 저희 집에 오셔서 공덕을 닦고 다른 딸대로 그 신의 가물을 벗겨내서 좋은 제자로 갈 수 있게끔 열어줘야 아마 이 솔루션의 끝이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거는 몰랐어요. 처음으로 이런 굿이란 굿은 받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굿한 거를 보고 저는 내가 놀랐거든요. 솔직하게 표현을 해주시고
조상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좀 만족한 것 같아요. 몸 좀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근데 여기저기 잘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